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해서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자신이 그 부활하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해 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해 가시기 전에 자기가 3년 동안 택하여서 훈련시킨 그런 제자들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마지막 당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요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세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그걸 말씀해 주신 것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그 자녀들은, 너희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을 예언할 것이며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 환상을 볼 것이, 그리고 내가 내 남종과 내 여종들에게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겠네. 그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요한은 몇 날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당부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감람산에서 가까운 마가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성령을 자신들에게 보내달라고 성령을 사모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의 3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오순절날, 이 오순절날은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게 모이는데,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 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열흘 된 그날입니다.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그리고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게 된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랬잖아요. 성령이 임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은 방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기사와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그런 엄청난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구원받고 주께로 돌아오고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무슨 날입니까?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은 무엇입니까? 2000년 전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임한 것을 기념하고 그 성령님을 오늘 우리도 마가의 다락방 임한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기를 사모하여서 그것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날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도 마가의 다락방 임하신 그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우리의 신앙과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하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인데,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아요?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된 사람,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직분도 받고 봉사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교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적은지 모릅니다. 어떤 부흥사님이 그걸 조사를 해봤어요. 부흥에 가는 곳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손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10분의 1도 못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만 나는 구원 받았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교회에 여러분 10분의 1도 안 돼요.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구원을 받는 것인데, 교회 와가지고 예수 믿은 지 몇십 년 됐는데도, 세례받은 지 얼마나 되고 직분을 가지고 봉사한데도 불구하고, 나 죽으면 진짜 천국 갈까? 혹시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왜?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지금 죽으면 이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간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다닌다면서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어쩔 때는 천국 갈 것 같고 어쩔 때는 불안하고 어쩔 때는 심지어 또 잘못 살면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돼? 완전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은 그런 시계추처럼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던 구원의 확신이 완전한 확신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령 체험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신앙생활도 기쁨으로 하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기쁜 생활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다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성령이 임하면 구원의 확신이 생기냐?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 임하면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이 있는데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구원받았어, 너는 지금 죽어 천국 갈 수 있어, 이것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증거하시고 확신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아무리 오랫동안 믿고 제심이여 장로님이어도 권사님이어도 있잖아요, 성령이 체험을 못한 이런 사람들은요 구원의 확신이 자꾸 흔들려, 집사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성령이 임하면은, 성령은 너는 하나님의 기업의 보증이라고, 너는 천국 갈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을 친 것이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증거해 주시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고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다 성령 세례를 받고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임해야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성령님은 희락의 영인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얼굴부터가 빛납니다. 막 환영. 성령이 아예 충만할 때는요, 막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얼굴에서도 크게 막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 막 그러니까 환하고 빛이 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우울해가지고 어두워서 이렇게 다니는 거 봤습니까? 그건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완전히 사람이 얼굴이 밝게 기쁨이 충만해.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은요 완전히 사람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제가 보면요 교회 다닌 지 오래됐는데 불구하고요, 술 담배 못 끊는 거 가지고요 계속 갈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사님 직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술 담배를 못 끊어. 그리고 세상 거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옳은 것이 아니다 이런 게 있는데 그걸 딱 끊어야 되는데 끊지 못하고 그리고 또 안 좋은 그런 어떤 습관적인 거 이런 것들을 계속 하면서 교회 나오면서 갈등을 해.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 설교를 들으면 아우 내가 이거 끊어야지 하는데 또 못 끊고 또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령이 임하시며 있잖아요. 완전히 뒤집어지면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 결심으로 안 되던 그런 술 담배 세상적인 거 그런 걸 다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으로도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 여러분만 가정의 자녀들 아니면 남편 골치 아픈 그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도 성령이 들어가면 완전히 변화됩니다. 성령이 제가 98년도에 1998년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많은 그런 체험을 했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저에게 막 은사를 주셔가지고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에게 찾아와서 기도도 받고 이랬는데 광주에 있는 어떤 집사님이 이제 여기 와서 기도를 받고 자기 남편을 이제 데리고 오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 남편이 뭐냐면 그때 데이콤에 근무한데 영업부장인데 영업부장은 어떻게 돼? 가서 영업을 잘해야 되니까 맨날 같이 골프 치고 술 접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돼요? 맨날 술 사주고 골프 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해가지고 영업을 해야 되니까 교회를 다닌 지 15년 됐지만은 날마다 술 먹고 그리고 이제 세상 걸 즐겨 이렇게 하니까 자기 부인이 엄청 그게 힘들은 거예요. 계속 기도해도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부인이 어떤 집사님 따라서 여기 와서 기도받고 나서 안 되겠다. 우리 남편을 여기 목사님한테 한번 꿈의 교회에 데리고 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얼마나 이제 남편을 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안에 있는 골프장에 와서 같이 골프를 치고 저희 금요체라 여기를 오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저한테 기도를 받고 고개를 갸웃갸웃 하고 갔어요. 근데 이제 가면서 차 타고 가면서 그랬다는 게 나중에 들어보니까 자기 부인한테 장성이 집이고 같은 초등학교 동창생인데 둘이 이제 연애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네가 쪽팔리게 목사님한테 나에 대해서 다 가서 말해가지고 했다 하면서 얼마나 자기 부인을 이제 훅 틀고 막 뭐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 기도 가운데서 자기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나왔는데 네가 지금 어떤 육체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병을 하나님 너에게 치료해 주겠다고 그리고 내 삶에 놀라운 변화를 주겠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집에 가가지고 아파트에서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욕조에다 이제 물을 틀어놓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하나님 이제 당뇨를 걸린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원래 컴퓨터 전공인데 영업부장이 되니까는 영업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영업이 안 돼가지고 실시간으로 전국의 데이콤에 지사의 그 실적이 뜨는데 전국의 지사에서 계속 꼴등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 때문에 당뇨가 와버린 거예요. 근데 내 병을 고쳐준다고 하니까 거의 그분이 나중에 그러더라. 목사님 제가 목욕탕에 물 틀어놓은 그 안에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면 집사이고 교회 15년 다 했는데도 그런 구원의 확신도 없는 거예요. 세상 건 못 끊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정말 표적을 보여달라고 내 병을 고쳐달라고. 근데 진짜 감쪽같이 그 당뇨병이 여러분 치료가 된 거예요. 자기 부인이 그 부인이 뭐냐면 그러니까 장모인 장인어른이 약사해가지고 그 영향을 받아서 이 부인이 날마다 당뇨 걸린 그 남편의 도시락을 싸다 줬어요. 아주 지극정성이에요. 근데 그날로 당뇨가 나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뒤집어져가지고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그래가지고 막 교회로 저한테 엄청 전화를 온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외부에서 오는 전화를 일체 안 받을 때였어요. 하나님께 제가 훈련받을 때라. 그래가지고 막 아는 집사님들 통해서 계속 전화하면서 목사님 나는 외부에 온 사람 안 만난다. 제가 그때 몇 년 동안을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점심 때 그럼 식사할 때 와서 한 번만 뵙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같이 밥을 식당에 가서 먹고 제가 거기서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를 했더니 이 사람 머릿속이 물속에다 스펀지 속에다 손을 넣은 것처럼 쑥 손이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막 느낌이.
그러더니 이 사람이 뭘 받은? 성령을 받은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술, 담배 다 끊고 사람이 완전히 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국에서 계속 영업부장인데 그 지사의 실적이 꼴등이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나니? 꼴등에서 전국에서 1등으로 올라간 거예요. 술을 가서 안 사주고 골프를 안 쳐도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얼마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뭐, 그 지금은 이분이 뭐가 되면 목사가 됐어. 이제 대기꿈 그게 그 이제 나중에 그 퇴직하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변해요. 여러분 자녀들 속썩이고 있습니까? 성령 받게 하면은, 성령이 임하면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도 성령님은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평양의 유명한 깡패였던 김익두도 성령 받고 나서 목사가 되고 붕사가 되었어요. 여러분 김두한 그 이후 종로의 조폭 대장이었던 이천석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나서 뒤집어져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여러분 지금 경기도에 있는 하늘산 기도원을 세우고 서울에 있는 교회를 세우고 전국을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이런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우리의 신앙과 삶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임하면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랬잖아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님 안에 권능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에게도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능력, 권능이 임하고 성령의 은사가 여러분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다른 언어가 뭐냐면 방언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간절히 주님의 그 당부의 말씀을 듣고 마가의 집에 있는 다락방에 가서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11제 되는 날이 유대인의 명절 오순절 날인데 갑자기 막 큰 태풍이 불어오는 같은 소리가 들린 거예요. 막 어마어마한 태풍이. 저는 성령이 말 때 이런 소리를 들어봤고 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강력한 이런 태풍이 불어오는 같은 소리가 들리더니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막 그 성령이 임했는데 어때? 성령이 임한 것이 눈으로 보이게 나타나는 불의 혀가 갈라지는 거 여러분 보셨죠? 막 바람이 세게 불 때 불이 크게 막 이렇게 산불 같은 거 나면 어때요? 막 혓바닥이 막 날름날름한 것처럼 해서 막 불이 타잖아요. 이런 것처럼 거기 있는 사람들이 왜 막 성령의 불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더니 갈릴리에서 거의 제자들은 어때요? 다른 데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다른 나라 언어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처럼 영어나 뭐 다른 언어 이런 걸 배워본 적이 없는 어부들 다 이런 배움이 짧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으로 각 나라의 말로 막 방언을 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런 권능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은 성령의 은사가 여러분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 방언을 하고 신유하고 예언 믿음, 지혜, 통역, 능력에 하면 각가지 은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령임하면 그래서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아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상상도 못할 치유와 회복과 문제 해결,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막 환상이 보입니다. 때로는 음성이 들립니다. 놀라운 일들이 상상도 못할 놀라운 일들이라는, 저는 이런 것을 절대적으로 부정하던 그런 사람이에요. 뭐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는데 무슨 꿈이요 환상이요 무슨 음성이요 이런 직통계시
야, 이런 순사이비들 신비주의 이랬던 사람이.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성령을 받으니까 환상이 보입니다. 몇 킬로 밖에 있는 사람도 여러분 여기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보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음성과 기사와 표적과 이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령의 그런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성령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어때요? 우리가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증인이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이 무엇입니까? 지상명령이라고 그래요. 가장 큰 명령. 마태복음 28장. 네. 그러므로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거를 뭐라고 하면 지상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땅끝까지 가서 전도해가지고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으라는 것. 이것이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 그래서 지상명령이라고. 그런데 교회 오면 그래서 뭡니까? 교회는 뭐라고 하죠? 이 교회는 유람선이냐는 구원선이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죄악에 빠져서 멸망의 길로 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이 교회 사명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구원선. 교회 여러분 놀러 오면 안 돼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교회 가면 그러니까 교회를 본질이 뭐냐? 가장 중요한 일이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그러니까 맨날 목사가 강단에 설교할 때 여러분 전도하세요. 영혼을 구원해야 됩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 됩니다. 계속 이런 설교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세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전도 안 하면 책망받습니다. 이런 말 하면요, 아우 전도로 해야 되는데 전도하려니까 어떻게 돼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요. 또 전도하려는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부담감은 엄청나게 있지만은 전도를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잖아요. 그러면요, 전도 안 하고는 못 빼게. 성령 받았는데 전도 안 한다, 그거는 가짜 성령 받은 거예요. 진짜로 성령 받으면 어때요?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하냐? 전도 안 하고는 못 빼기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는 전도하려면은 자신감이 없고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고 두렵고 이랬던 사람 있잖아요. 성령 딱 받고 나면요, 자신감이 생겨, 담대함이 생겨. 그리고 예수 전하고 싶어서 막 미치겠는 거예요. 누구든지 만나기만 하면 뭐라고 합니까? 아, 예수 믿어야 돼요. 누구시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그럽니다. 목사님, 저는 성경을 몰라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전도를 못한대. 여러분, 가장 쉬운 전도 방법, 여러분이 성경 구절 하나도 몰라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이 뭐냐? 나는 예수님 믿기 전에 이렇게 다른 신을 섬기고 아니면 세상에 돈과 명예와 쾌락을 추구하면서 이렇게 살아왔었는데 어느 날 누구를 통해서 이런 전도를 받았어.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게 되었고 나는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고 나니까 내 삶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전에 세상에 그런 가서 쾌락을 즐겨도 순간이었는데 내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찾아왔고 새로운 꿈과 비전이 생겼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 내 삶에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병든 내 육신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전도하는 거예요. 그거 성경 구절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도 몰라도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도 몰라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삶이 어떠했는지 왜 예수를 믿었는지 이거 말해주면 되는데 왜 못합니까? 이거는 성령을 안 받으니까 자신감이 없고 그리고 담대하지 못하고 이래서 여러분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으면 여러분은 자신감이 생깁니다. 성령 받으면 담대해집니다. 성령 받으면 여러분 주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주신 가장 큰 사명, 지상명령이 영혼 구원을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주의 증인 되려면 오직 너희에게 성령 임하시면 그랬잖아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뤄서 내 뭐가 되라고요? 증인이 되라고. 우리가 주의 증인 되려면 뭘 받으라고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에게 성령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어떻게 해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는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랬죠. 우리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은 무슨 세례 받아요? 처음에 물 세례 받아요. 근데 물 세례만 받으면 능력이 없어요. 물 세례 받고 그 다음에 무슨 세례 받아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임하고 권능임해요. 그래서 주의 증인이 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 교회 다니면서도 있잖아요. 제가 보면 행복하게 교회생활 못한 사람들, 행복하게 신앙생활 못한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좀 열심히 뭔가 하려는 사람들은요, 항상 막 영적으로 갈급하고 목말라. 저도요, 처음에 그냥 교회를 종교적으로만 다녔어요. 하나의 여러 개의 종교 가운데, 불교, 유교, 뭐 이슬람 쭉 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그 가운데 기독교를 하나 선택한 거예요. 그랬는데 왜 내가 교회를 다니는지, 왜 예수를 믿었는지 의미도 모르고 1년 동안 교회를 다니다가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든지.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아, 이게 내 마음의 영적인 갈급함과 목마름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기쁘고 충만했으니 왜 이렇게 목마르지?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의 책을 읽으면서 보니까 아,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이게 성령 세례를 못 받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성령 세례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령 세례 받지 하고 굉장히 많은 책을 읽으면서 성령 세례를 받는 방법을 막 연구를 했어요. 왜? 제가 그때 있는 교회는 그곳은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다 성령 받았다. 그래서 성령을 부어달라는 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가르치니까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못하고 혼자 다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은 구원 받은 거하고 성령 세례 받은 게 틀리거든. 아, 그래서 나도 성령을 받는다고 막 얼마나. 그러기 전에는 어떻게 돼요? 어디 기도원이나 부흥회 같은 데 가서 손뼉치면서 성령에 불러 하고 있으면요, 아, 저것들은 뭐 성령 받아놓고 무슨 성령을 부어달라고 한다 하면서 이상한 그런 좀 광신자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아, 근데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어때요? 그 우리가 보면요, 또 이제 제가 목회자가 돼가지고 주의를 하는데 제 성격에 적당히 못하는 성격, 완벽주의고 철저히 목숨 걸고 해야 되는데 너무 이걸 잘하려고 하니까 이 짐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아, 진짜 뭐 그래. 하여튼 내가 주의를 하다가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주의를 하자 이렇게 하는데 영적으로는 갈급하고, 여러분, 그리고 주의 일을 하는 데는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 완전히 내 심령 안에 어떻게 돼요? 목마른 내 심령 안에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세요. 근데 이거 가지고는 완전히 만족하지 못. 성령이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한번 잠깐만 말씀.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이 되리라. 여기 보면 전에 결혼을 5번이나 했다 이혼하고 6번째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여자가 아무도 없는 정오의 시간에 그 팔리스타인의 뜨거운 곳에 아무도 물 길러 오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길러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그 여자를 만나가지고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딱 예수님의 복장을 보더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짐승같이 생각하던 개같이 취급해요. 그런데 아니, 유대인이 당신이 어째 나에게 물 좀 달라니까, 너에게 물 좀 달라는 네가 누구인지를 네가 알았으면 그에게 생수를 구하였어.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지나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솟아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샘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내주하시는 성령만 가지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고, 그리고 막 충만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주의 증인된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어. 뭐를 받아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에 그러면 생수가 흘러넘죠. 자,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 마지막 날에는 유대인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초막을 짓고 그 물이 제일 귀했잖아요. 그래서 물을 막 붓는 의식이 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래. 조금 전에 뭐라 했어? 네가 이 물을 먹으면 또다시 목마른, 내가 주는 물은 네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는 샘물이 되리라 했죠. 샘물은 저도 시골에 살아봤으니까 저희 집에도 샘이 있었고 동네도 샘이 있어, 집집마다 거의 샘들이 있어. 그럼 샘물은 찔끔찔끔 흘러나와요, 조금씩. 그럼 이걸 퍼버리면 비웠다가 또 이제 점점 고이고 이렇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생수의 강은 어떻습니까? 강은 어마어마하게 흐르죠. 영산강 보세요. 그 샘물하고 비교가 됩니까? 근데 목마른 자들아, 예수님이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생수의 강은 성령의 생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39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라고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래요. 여러분,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면 내 영혼은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마신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에도 성령이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마시면 어떤 일이란, 어떤 환란이나 핍박이나 고난이나 인생의 시련도 다 이기고 신앙의 승리자,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좀 막 핍박이 와. 굉장히 어려운 일이, 그리고 인생의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와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보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어떤 우리가 시련과 환난과 핍박과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한,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했죠. 이 증인이란 말이 뭐냐면 순교자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적그리스도 정부가 세워지고 666표를 받으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자기 표를 안 받고 우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죽일 수도 있어요. 우리 시대에 그런 일이 올 수도 있어요. 지금 시대가 흘러가는 걸 보면 점점 그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우리가 666표 안 받고 적그리스도 우상에 절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순교할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만이 그런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어떤 시련도 이겨내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야. 그러니까 주님 무슨 말씀은, 우리가 주와 함께 죽는데도 가겠으면 그랬어요? 근데 로마 군병들이 또 아랫사람들이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보낸 군인들과 하속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해가지고 가니까 어떻게 돼요? 걸음아 날 살려라고 다 도망갔어요. 죽음이 두려워서 다 도망갔어.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감옥에 들어가고 얼마나 핍박을 받고 고문을 당하고 이런 걸 해도 어떻게 돼요? 이제 예수 전하지 마 그래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사람의 말 듣는 거고 하나님의 말 듣는 거, 누구 말 듣는 게 옳으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면서 어떻게 돼요? 계속 그런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다 그 열두 사도가 여러분 순교하게 된 거예요. 가룟 유다 빼고 나머지 싹 어떻게 성령을 받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승리자, 신앙의 승리자가 되길 원하면 반드시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신앙과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주의 증인이 되고 목마르지 않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승리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자, 사도행전 2장 38절 9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여기 보면 뭐라고 해요?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래. 이 말은 뭐냐?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구원받으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아멘. 네, 여러분 성령을 받으려면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죄사함을 먼저 받아야 구원을 받아야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번대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 이 약속은 그때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와 너희 자녀와 번대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 약속은 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근데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는 않으세요? 성령 받지 못하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 왔다 갔다 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아멘. 제가 이제 교회 가서 처음에 1년 동안 교회를 형식적으로 다니다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이걸 알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영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는 예수님 믿고 영접한 사람은요 구원받은 사람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 나와서 예수 믿고 나 구원받았다고 간증을 했어요. 간증을 했는데 얼마 시간이 지나니까 아,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 이런 이제 의심이 어느 날 든 거예요. 의심이 들어. 그래서 난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또 그래 성경 말씀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은 사망에 생명을 옮겼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저럼 살아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면 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나는 다 믿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 받았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지나면 있잖아요 또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막 흔들려. 의심이 들어. 나 진짜 구원 받았을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혹시나 구원 못 받았으면 그때 어떻게 되지? 아, 간증까지 했잖아요. 구원에 내가 구원 받았다고 예수 믿고.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그때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제가 가서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니까 민영애 씨가 그 간증한 거 보고 저한테 뿅 갔대요. 그래가지고 나는 별로 관심도 없었는데 그런 사람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래가지고 저를 막 어떻게 이제 해보려고 그랬던가 봐요. 제가 손해 많이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간증을 그렇게 감동적으로 간증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가서 목사님, 장로님 저 아무래도 구원 못 받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여러분 가운데 그럴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직분도 받고 세례도 받고 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나 진짜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을까? 근데 이거 말 못해. 그래가지고 막 혼자 갈등한 거예요. 이야, 여러분 그 얼마나 제가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요 이런 게 다 없어집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성령이 우리 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증거해줘. 확신을 딱 줘버려요. 너는 구원받았어. 성령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자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으로 인을 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성령 세례 못 받은 사람은요, 자꾸 이렇게 신앙의 확신이 없이, 구원의 확신이 없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성령 임함이 이게 완전히 없어. 아, 난 지금조차 청구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생겨요. 여러분에게 이런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성령 세례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 받으려면 첫째 예수 믿고 여러분 뭐 해야 돼? 구원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사모해야 돼.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십니다. 아멘. 고넬료라는 사람이 로마의 원래 그 100명의 군인을 지휘하는 장교였어요. 오늘날로 하면 중대장급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니까 거기에 파병을 나왔어. 파견 근무를 나왔어.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고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 사람이 구원 못 받았는데 유대인들이 한 대로 열심히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고 구제하고 막 이런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이 사람을 아주 귀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오늘 너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를 데려다가 너희 집이 구원 얻을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천사가 지시하는 대로 보내가지고 베드로가 옵니다. 근데 베드로가 오기 전에요,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 기도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사모하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딱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 앞에 고넬료가 있잖아요. 무릎을 탁 꿇어요. 이게 있을 수 없는, 로마의 군인들은 자기 나라 황제 외에는 무릎을 안 꿇어. 근데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식민지 그 무식한 어부 앞에 무릎을 꿇어. 하나님의 종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일어나라고 막 하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돼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막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는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임해버려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예배에 올 때마다 이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은혜 못 받은 예배가 한 번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설교의 황태자라는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은 정말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가장 위대한 설교자라고 해요. 그래서 설교의 황태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18살에 가서 설교했는데 원래 이 시골에 가서 했는데 그 시골에 다 동네가 뒤집어지고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영국의 런던에 침례교가, 큰 침례교가 있었는데 그 침례교 담임 목사가 공석이 돼서 이 소문을 듣고 이 시골 교회에 있는 전도사를, 18살 먹은 전도사, 이제 19살이 됐네, 초빙을 해가지고 한번 담임 목사로 모실까 하고 이제 초청을 했어요. 근데 기차를 타고 왔는데 침례교는 그때 장로가 없어요. 안수집사님이 장로 역할을 하니까. 안수집사 딱 나가서 보니까 완전 여기 시골 촌놈이 있잖아요. 19살 먹은 촌놈이 딱 기차에서 내린 거예요. 아, 뭐 저게 도대체 뭐 할 수 있을까? 근데 그날 저녁에 이제 가서, 아, 낮에요. 딱 설교를 한 데 있잖아요. 19살짜리 이 전도사가 설교한데 교회가 다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시골, 완전 시골뜨기 촌놈인데 얼마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그 말씀이 그 깊이와 넓이와 이런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제가 19살에 설교했던 스펄전의 목사님 그 설교 봐보면요, 어떻게 도대체 19살을 먹은 사람이 이런 설교 할 수 있어요? 이런 설교. 그런 소문이 쫙 나가지고 저녁에 막 예배 다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로 갔는데, 여러분 어때요? 얼마나 사람들이 갈급하고 목마른 사람이었는지 1년 만에, 여러분 어때요? 자기 교회는 뭐 몇백 명 들어간 교회인데 그 당시 영국의 서레이 음악당이라고 2만 명이 들어가는 음악당이 있었어요. 그 2만 명이 들어가는 음악당에 가서 설교해도 다 못 들어오고 사람들이 그렇게 엄청나냐. 어떻게 이런 역사? 성령의 역사로 그런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모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려면 구원받고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리, 도마와 바돌롬의 마태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디인 시몬, 야고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 당부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주님의 이 당부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그 감람산에서 가까운 거리,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거리라니 약 2km 정도 되는 오리 정도 되는 곳에 마가의 집이 있었어요. 마가라는 사람의 집은 굉장히 부자였는데 큰 다락방이 있었어요. 거기 올라가서 500명이 들어 380명 가버리고 120명이 그 다락방에서 모여서 막 간절히 기도했어요. 120명 들어 굉장히 큰 다락방이에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로부터 전혀 기도에 힘을 썼다고 그랬잖아요. 열흘이 되는 날 유대인의 명절, 3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한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다른 말로 하면 전혀 기도에 힘쓰냐, 밤낮으로 막 기도만 한 거예요. 성령을 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했더니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를 원하면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 문을 두드려 그러면 열릴 것이라. 그러면서 하나님, 주님이 뭐라 했어?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으려면 그리고 교회 선택이 그렇게 중요해요. 저도 예전에 왜 제가 성령을 못 받았어요? 그 교회는 오직 말씀만 이거지 성령은 전혀 그런 걸 중요시 여기잖아. 예수 믿고 구원 받는데 무슨 성령 받아? 이런 막 굉장히 이런 보수적인 교회에서 교회 절대 통성 기도도 못 해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교회 다니면서 제가 성령을 받겠어요? 저는 이제 그 가운데서 아 이게 아니란 걸 알았어. 그래서 제가 막 거기서 미치겠더라고. 못 견디겠어 막. 아, 어디 가서 이 성령을 받지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여러분, 지금도 이 교회들 가운데였잖아요. 우리는 말씀 중심의 교회입니다 이러면서 성령을 부정하고 성령의 은사나 사역이나 이런 걸 제안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거의 장로교들은 거의 대부분 그래요. 목사가 성령 체험 안 한 교회들은. 우리 교회는 여러분 때 장로교지만은 성령을 굉장히 강조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 어떤 교회 다니느냐, 그리고 이렇게 성령을 강조하는 교회 다녀도 여러분 주일날 낮에 딱 한 번만 나오는 이런 식으로 하면요 성령 받기가 쉽지 않아. 우리가 제일 뜨거운 시간이 언제예요? 금요철이야. 그때 막 부르짖고 뜨겁게 찬양하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자기는 뭐 방언의 은사 달라고도 하는데 갑자기 오니까 혀가 막 이러 돌아가더니 랄랄랄랄랄랄라 이렇게 하면서 방언이 된다고. 왜 그럽니까? 성령 충만한 곳에 오면은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제 친구 가운데 한 사람이, 제가 이제 금방 마치겠습니다, 저한테 만났는데 한번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 집 식구들은 처갓집이랑 다 예수를 믿어. 근데 지는 예수를 제대로 안 믿고 억지로 끌려서 교회를 한 번씩 다닌 거예요. 그런데 여름에 이제 휴가 때 다 뭐 어디로 가기로 했냐면 기도원으로 휴가를 가기로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가기 싫은데 할 수 없이 이제 우리 친구가 이제 끌려간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원에 들어가 있는데 그 기도원이 굉장히 성령 충만한 기도원이었어요. 그 자기는 기도원에 들어가서 막 박수도 안 치고 뭐 이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막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 막 얼마나 기도원이 뜨겁게 합니까? 막 주여 삼창하고 막 박수 치고 막 어떤 사람들은 일어나 춤추고 막 하는데 자기는 맹숭맹숭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강단을 바라보니까 강단에서 불덩어리 있죠. 태양 같은 불덩어리가 딱 보이더니 그게 있잖아요. 이 불덩어리가 자기를 향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의 그런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강단에서 갑자기 불덩어리, 이 태양 같은 그런 불덩어리가 자기를 향해서 막 오더니 탁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 그 불덩어리를 맞고 완전히 자기가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방언이 터지면서 이제 막 회개가 됩니다. 영화의 필름처럼 쫙 자기가 지은 죄가 다 풀어서 쳐. 사람이 의식이 안 되면 누구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막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내가 이 나쁜 놈입니다 이런 짓을 했습니다 하면서 막 회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5시간 넘게 회개를 한 거예요. 그걸 이제 그때 정신 들어가지고 이렇게 딱 봐보니까 어때요? 다 사람들은 다 가고 자기 가족들만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자기가 죄 회개하고 있는 거 그거 이제 보고 가족들만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어디 가니까 그러냐? 성령 충만한 곳에 가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제가 시간이 없어 말씀드리면 사울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라마 라이스라는 곳으로 군인들을 보내요. 가기만 하면 거기 누가 임해버려요? 성령이 임해버려요. 성령이. 거기 성령 충만한 데 가니까. 여러분 오늘 꿈에 오신 여러분 모두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 우리가 성령 받는 방 구원 받아야 되는 사모해야 되는 기도해야 되는 그리고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집회에 참석을 하는 것. 그리고 성령 충만한 종에게 안수를 받으면 성령이 임합니다. 자 사도행전 8장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에 엄청난 박해가 와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일곱 안수 집사 가운데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라는 데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막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중풍병자 이러고 귀신이 떠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기적이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들에게 뭐를 줘요? 성령? 아니 세례를 줬어요. 물론. 근데 이제 이 소리를 듣고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이 두 사람을 사마리아에 보냈어요.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구원받고 세례를 받는데 뭐를 안 받는 거예요? 성령을 안 받은 거예요. 기도시키고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뭘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아멘. 자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했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여기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뭐를 했어요? 안수를 성령 충만한 종이 안수를 하며 그들에게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여기서 보면요 어떤 목회자를 만난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바울이 가기 전에 아볼로라는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 박사와 같은 그런 성경에 아주 능통한 그런 사람이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가서 거기서 믿는 사람들을 만나고 물어봐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는 건가? 우리는 성령 들어본 적도 없대. 왜? 지식적으로만 이거 성령 체험을 안 한 목사 밑에가 있다 보니까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성령 있는 거 우리 들어보도 못해. 오늘날 이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런 교회가 많은지 몰라. 진짜. 여러분 꿈의 교회 잘 오셨어요. 정말 여러분은 모를 거예요. 이런 아볼로와 같은 목회자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성령이 뭔지를 몰라. 그런데 바울이가 성령 받아 우리는 성령이 계신 거 들어보지도 못해. 그럼 무슨 세례 받네? 회개의 세례 받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다시 설명해 주고 세례를 받은 그들에게 뭐라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를 하니까 다 성령 임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이제 은사가 나타난 거죠. 네? 여러분이 그냥 교회만 다녀왔거나 안 돼. 진짜 예수 믿는 맛이 무엇인지 그걸 알려면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야 돼. 아무리 여러분이 예수 믿고 오래되고 직분을 받고 이렇게 했어도요,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여러분 예수 믿는 참된 그 예수 믿는 맛이 뭔지 이걸 몰라. 그게 뭐냐, 수박 거닳기식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거야. 여러분 수박이 있습니다. 지금 여름인데 수박을 여러분 혀로 겉에 핥아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무슨 맛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수박 맛을 알려면 수박을 딱 깨가지고 그 안에 있는 걸 먹어야 수박 아 진짜 시원하고 맛있다 이러죠. 여러분이 교회를 다녀도 성령 받지 않고 신앙생활한 것은요, 수박 거닳기식으로 신앙생활한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아 예수 믿는 맛이 이거구나, 이렇게 행복하구나,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충만하고 기쁘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 한 주간이 성령 강림 주간인데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아멘. 다른 때 같으면 코로나 없을 때 같으면 우리가 맨날 이때 작정 기도했어요. 근데 이번에 지금 작년부터 작정 기도를 안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정말 기도에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 2000년 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사모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주님 나의 기도 성령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특별히 여기 이제 우리 부교육자 목사님들 뭐 저기 전도사님들도 계시지만 성령 안 받아가지고는 주의 일 제대로 절대 못해요. 여러분 직분자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 어때요? 거기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부교육자 한 사람들은요 옛날에 딱 있잖아요, 다 부교육자 하려면 어디로? 오살리로 보내. 그럼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40일 금식 기도하고 성령 받았고 내려와라 그래요. 여기 우리 교육자들은요 성령 받는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는 게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한 영혼도 못 살려. 한 영혼도. 여러분 정말 성령을 사모해. 성령 안 받아가지고 하는 설교는 영혼을 절대 못 살려. 그리고 우리가 맡겨진 사역, 사명, 직분 감당하려면 성령 받아야 됩니다. 아멘. 성령 받아야 돼. 성령 안 받고는 절대로 안 돼. 예수님이 하늘로 성체를 가지면서 예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이제는 성령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령 강림 중간 간절히 성령을 사모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